원래는 종국이나 시원이 이런 애들은 못 오게 했어. 뭐하는 거예요? 형 진짜 똥을 싼다 똥을 싸 진짜 나 진짜 오 열려있네 참 운전이 좀 편안해 너는 보면 어? 어 지민이가 뭐 이쁘다 근데 오늘만 이뻤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랑해서 눈물 난 적 있어요? 나는 누가 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사랑해 조랑이 아 대박 조랑 단합된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헤어질 수 있어 오! 너네랑 헤어지겠습니다 사랑을 통제하는 거야 완전히 내 여자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캠핑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근데 이날 씨는 캠핑 자주 안 갔는데, 그지? 어. 우리가 사실 옛날에도 나래랑 다 겨울에 가을에 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치? 여름 캠핑은 모닥불을 안 피우나? 장작을? 아니지, 밤에 춥지, 캠핑도. 그런가? 내가 딱 해 줄게. 장작이랑. 오! 은근히 장작은 뗄 줄 또 알더라? 장작 이런 건 내가 다 하지 원래 장작도 패울 수 있어 어? 그런 거 안 할 거 같은데 또 그때는 또 막 남자처럼 막 하대 나 남자야 나 남자야 어제 뭐 했어? 어제 진짜 간만에 쉰 거 같아 어제 쉬었지. 느낌이 날이 왔다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해. 보자마자 그냥 보기 직전부터 설레 막. 내가 몇이야? 내가 몇이야? 순위? 순위? 4위? 뭐가 4위야? 느낌이 날이 와서 나를 쳤는데. 엄마. 강아지 손에. 엄마를 1등으로 오케이 엄마 1등 그 내가 2등 엄마 1등? 어. 그러면 느낌나리가 공동 2등이지 느낌나리 이길 수 없어 느낌나리를 이겨서 기분이 좋아? 아니 느낌나리를 이긴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동등하지 않아 그 만나기 직전의 그 설렘이 느낌나리와 비등하지 않아 매일 퇴근할 때마다 만날 생각에 막 아파트 입구부터 막 설레고 막 그래 난 아파트 뭐 문에서 설레? 정장 입었을 때 가끔 설레 정장 입었을 때 가끔 설레 오늘 약간 동남아 스타일로 입었네 뭐야 젊게 입은 건데 너무 노력하지 마 왜? 쓰지 마 내가 젊은 남자 만날 거였으면은 아예 젊은 나이의 남자를 만났지 이미 늙은 거 알고 만났는데 뭘 너가 멜빵 이런 걸 다음부터는 내가 맞춰서 입고 와야겠어 미리 하지 마 멜빵까지 입지 마 왜? 너무 싫어 퍼플로 입어야지 아 주스랑 아바라 있습니다 뭘 드실래요? 부단히 해볼게 뭐가 맛있는지 여기 여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아니지 여자들이 해주는 것보다 보조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해주지 네. 선배님처럼 맨날 발 올리고 자고 뒤로 누워서 자고 아우 확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할 때는 좀 딴 얘기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유자 에이드네 유자 밥 먹었어? 준비해온 거야? 그럼 준호가 잘하네 참 데이트할 때 그런 거 준비는 잘해 자. 거의 다 왔다 나 여기만 오면 딱 이제 안심이 돼 둘 더 먹을래?
아니 너무 미지근해. 선배님 손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안 씻었지 손? 씻었어? 손 계속 씻었어. 너 만나기 전에 계속 씻어. 손 소독제로 해. 빨아먹어봐 손. 어 싫어.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그 불 색깔 변한 거 레인 레인보우 가루. 아 그거 갖고 왔어. 아. 에헤이 그거는 너 담당이잖아. 안 갖고 왔네. 아 카펫 그 빨았나 우리? 빨았잖아. 어. 깔아놨어? 어? 깔아놨어? 저번에 한번 같이 왔었는데 여기 기억나지? 기억나지? 아 그러네. 그때 그게 언제야? 맥주 먹다가 갔잖아. 우리 공개하기 전이지. 김종민 알고 그때... 있었겠네. 김종민 알고 있었겠어. 그때? 그때 여름이었어. 공개 후야? 아니야 선배님이 나한테 계속 찝쩍거리고 있었어. 찝쩍거리고 있었어. 찝쩍거리다니. 뭔가 느낌이 있지. 나한테 추근댈 때. 아, 널 추앙할 때? 추근거릴 때. 추앙을 어떡하다 돼. 추앙할 때라고 좀. 손석구님 추앙을. 거기서 손석구하고 그걸 보면서 너랑 나랑이 생각나. 어? 왜? 저건 비슷해. 뭐. 소주병 많은 거. 널 추앙하는 거지 내가. 선배님 추하고 선배님은. 이제부터 넌 날 추앙해 알았어? 추앙한 게 아니고 추앙. 여기 어딘데? 응? 다 왔다. 벌써 다 왔네. 응. 이야. 와. 이거 진짜. 여기 올라갈 때 처음에 장난 아니었는데. 캠핑장이. 캠핑장. 비포장 도로에. 다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아유 별 말씀을요. 아야 왔어! 왔어! 어 형이! 어 형이! 우와! 우부야! 진짜 왔어! 어? 왜? 우리 올지 몰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오네? 뭐 하는, 아, 왜 같이 와? 같이 오지 그럼. 와 나 이태원 씨한테 너무 어색해. 어 잠깐만 사진 찍어 사진 찍어 기다. 와 우와. 사진 찍어 있는데. 여기 뭐 레이저 있는 거 아니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나 좀 뒤에 내려줘봐. 뒤에 짐 좀. 오빠 뭐? 아니, 뭐,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안녕 채우라고 해야 되잖아. 알잖아요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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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되니까 나 우리 형한테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나는 지민이에요. 지민 씨? 다들 형수님 막 재수 씨 이런. 아니 싫어.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어색해서 아니 그리고 진호 형 지금 너무 웃긴 게 옆에 여자친구 있다고 봤어? 야 와이크 야 와이크. 저 야, 뭐야? 야, 근데 와, 이 형 허세가 왜 그래요? 갑자기. 오, 진짜. 이거 내가 이건 뭐야? 이거 빼요? 뭐, 다 빼야지. 와, 형. 와, 둘이 차를 드라이브 했어요? 어, 드라이브 했어. 늘 제가 운전해서. 아, 진짜? 네. 괜찮아? 약간 약간 자 이상형 중 하나가 차 있는 여자. 아, 아 난, 운전 안 해요? 어, 난 차가 없으니까. 어, 나도 운전. 아, 뭐야 이쪽 뿌리는 다 운전. 어, 이상형 겹치네. 이쪽 뿌리. 요거 이제 음식 쪽 어 거기다 놓는 거야. 와 이쁘다. 이야. 이야 오랜만에 왔다 진짜. 그렇지. 오랜만에. 여기. 오빠 아, 그때 같이 왔었잖아. 그래. 작품이. 이게 뭐야? 자자 요. 왜 왜? 뭐 해야지. 아. 내 거야. 뭐가? 이거 내가 덮어줄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이 형, 아, 목소리 톤이. 야, 아니 준호 형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 봤어. 되게 캠핑장 오면은 어. 공주처럼 막 이것저것 다 아, 진짜로? 막 세팅해주고 막. 아니 형, 아니 나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게 형 여기도 어. 여기 진짜 다니는데 아니면 여기도 여기 뭐
여기 아니, 아 솔직히 얘기해. 저쪽 위쪽에 우리 정민 오빠도 왔었는데 나 갔었어요. 장박 텐트가 있어요. 어. 아, 진짜 다니는데요 여기는? 어. 나래랑 같이.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랑의 결실. 미안한데 목소리 톤 좀. 나도 듣기 싫어. 남자답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여기서 야 이런데 갑자기 동생들 말이야 여기가 말이야 사랑의 시작된 거지 여기서. 사랑의 시작된 거지 여기서. 아이고. 와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 이거 그때 왔었거든. 근데 지민이가 있었어. 그때 약간 낌새를 좀. 낌새가 아니라 준영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지민이 건들지 마라. 딱 얘기했어. 아, 진짜? 뭔가 건드리지 마라는 좀 이상하다. 뭔가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원래 우리 형은 원래 지민이랑 친한가? 지민이랑 뭐 어스톱 맞지? 근데 나도 이제 알고 뭐 그런데 이거 뭐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편하게? 원래는 오빠인가? 원래는 오빠인가? 오빠지, 희철 오빠 좀. 내가 오빠인데 83. 아, 원래 내가 예전에도 수진이, 박수진. 수진이랑 내가 엄청 친하단 말이야. 그렇지. 박수진이랑 엄청 친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용준 형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또 나한테 또 형이니까. 그래서 한번 용준 형이랑 이제 수진이랑 이렇게 있는데 만났는데 수진이가 오빠 하는데 내가 가자마자 어색해지는 게 형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색하지. 그게 어색한가? 만약에 내 친구의 남자친구면 안 어색할 것 같은데? 이게 남자는 좀 다른 거 달라. 그렇지. 지민아 가만 보니까 누가 가운데 앉아. 왜? 아 중심에 있어야지 그래도. 와, 저기 왜 저래? 원래는 종국이나 시원이 이런 애들은 못 오게 했어. 뭐하는 거예요? 형 진짜 똥을 싼다 똥을 싸 진짜 아, 나 진짜 종국이 시원이었으면 이쪽에 못 앉히거든 내가 딱 디펜스 하는데 여기 두 명은 괜찮아 왜 우리 형이 싫어? 오늘 머리 숫사자처럼 하고 왔는데 여기 숫사자 컷이야 너는 깻잎 한 500장 떼줘도 괜찮아 젓가락질 못해서 떼주지도 못해 괜찮아 옷 입혀줘도 돼 상관없어 인기 많아 아니 전혀 남자로서 나는 뭐 견제가 안 되니까 그럼 너무 궁금한 게 호칭을 예를 들어 지민이가 이제 누구에 대해 호칭을 할 때 종민 오빠는 이게 더 듣기 이상해 아니면은 아 근데 종국 씨는 이게 더 뭔가 좀 거슬릴까? 종민은 뭐 종민 씨, 종민 오빠, 뭐 아구찜 아무렇게나 불러 아구찜 불러 상관없는데 종국이는 그냥 종국 씨라고 불러. 시원 씨라고 부르고 왜? 오빠라고 하면 나한테도 오빠라고 자주 안 하거든 선배라고 하거든 거의 진짜로? 진짜? 아, 18년 넘게를 선배님이라 해서 공교롭게 그럼 그때부터 선배님이라고 노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지 그럼 그때부터 선배님이라고 노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지 우리 유부남태야 말 조심해요 아, 형 나는 솔직히 놀러 온다고 했을 때 진짜 둘이 놀러 올까 이 생각을 했거든? 아 설마 진짜 올까? 둘이 그지? 둘이 진짜? 이렇게 온다는 나 나올 줄 알았어? 어 어, 근데 진짜 둘이 오네. 둘이 사랑하지? 사랑하지? 방송하려고 만든 거 아니지? 아니,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저번에 돌싱 나갔을 때도 검색을 엄청 해봤어요. 연인 동반 출연으로 해서 와, 이게... 내 기억이 없는 거야. 결혼해서 나간 경우는 많아도 딱 한 커플 있더라고. 누구? 현아던.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되게 번복하려고 그랬어. 나가지 말까? 왜 안 나가? 자랑해야지. 아니, 아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대단하고 부럽다. 그렇지. 사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캠핑이 1차 전략이었고 2차 전략은 방송 다수 출연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지민이는 나랑 절대 못 헤어져. 와 형 어떻게 헤어져? 끝이지. 진짜. 어찌 보면 이 사랑의 낙인을 방송으로 찍어버렸네. 우와. 그렇죠.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래, 오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준호 형은 너한테 조랑이라고 하잖아. 네. 조랑이가... 아, 이게 나한테 전화해서 너를 아직 사랑하는 것 같진 않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라 그러니? 이러길래. 아. 네, 그래서 그냥 순간 생각난 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조랑 하나?
이랬더니 그때부터 조랑이라 부르는 거야. 조랑이 조랑. 아 그러면 이런 게 너무 오글거리는데. 나도 심장 가려워. 선배님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 저는 아직 선배님이에요. 오 진짜? 가끔 이제 자기야 튀어나와. 가끔 이제 자기야 튀어나와. 자기야? 와. 그것도 나도 어색해 그것도. 근데 난 자기야보다 지금 설레는 게 아직도 잘 안 하거든. 네. 오빠 이러면 내가. 오빠 내가 계속해 오빠. 오빠 내가 계속해 오빠. 아니, 지민이가 선배라고 했다가 오빠라고 하는 오빠 게. 오빠 소리가 안 나. 근데 약간 선배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계속 부르니까 약간의 뭐 다툼이 있을 때 선배처럼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근데 왜 다퉈? 왜 다퉈? 뭐 때문에 다투지? 방구? 방구? 아, 방구! 며칠 전에 방구 때문에 엄청 싸웠어. 아, 내가 그게. 와, 나 멤버들이랑도 방구 안 텄는데 나. 방구 진짜 싫어. 그러니까 준호 형이 그런 게 약간 좀. 나 똥을 좀 받았어. 봤어? 와, 나 지금까지 여자친구 앞에서 트름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야. 없어. 내가 원하는 거야. 어, 나도 방구 안 트거든. 얼마 전에 왜 싸웠냐면. 진짜 참다 나온 방귀 있잖아. 피식. 피식인데? 왜 피식이야? 아, 피식이 아니고 좀 뽀로로 했어. 아니야. 엉덩이가 많이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끼면 아주. 엉덩이가 많이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끼면 아주. 근데 그게 참다. 너 내 방구 알잖아. 알죠. 나 시원시원한데 참다. 이건 참다 참은 거냐? 일부러 낀 거냐? 갔다가 한 30분을 싸웠어. 근데 진짜 거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여기에다 끼는 거야. 근데 와, 내가 와, 난 끼고 싶을 때 화장실 가서 끼는데. 방구 얘기하는데 배고프다고 그죠? 지금 진짜 나 진짜 한 끼도 안 먹어. 힘이 왔으면 고기를 먹어. 자자 고기를 그럼 제가 세팅할게요. 네? 왜냐면 여기 고기를 그럼 제가 세팅할게요. 네? 왜냐면 여기 또 남자 잡거든. 아니 형이 형 가짜. 아니 케빈 형은 다 맨날 해 고기. 형이 와, 한 번도 다 해. 요리 한 번도 해보죠. 저 형 요리 못 하잖아. 요리는 안 하고 고기 굽고 장작 데우고. 아니 저런 것도 안 하는데 저요? 한번 우리 있어보자. 그러래요. 형 해봐. 안 도와줄게. 이래놓고 맨날 동생들 시키거든. 그래 다들 문자하고 있어 여자들한테. 자 준호 형이 하던 거잖아. 준호 형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집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아니 뭐. 생각보다 깨끗해. 어? 도대체 어떻게 어? 생각을 했길래 그렇지? 생각보다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냄새? 냄새 안 나지. 골프 친 사람 알잖아. 알지, 매일 씻는 거. 어, 매일 씻고 그치. 막 하긴 하는데 매일 씻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나는 일단 준호 형 해. 우리 지민이랑 얘기 좀 할게. 어. 그래. 그럼 내가 옆에서 키울게 불을.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이게 우리 열에서 밝힌 건데 다들 너무 결혼하니까 어, 좀 그렇지. 부담스럽지. 좀 뭐 부담 이참에 결혼해 그냥. 우와. 우와. 좀 뭐 부담 이참에 결혼해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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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만 봐도 아는 말. 프로포즈예요? 한없이 들어도 프로포즈. 하루 들고 오면서 야, 이참에 결혼해. 아, 근데 너무 터프한데 빠르네. 그래서 이쁜 걸로 또. 우와, 오, 형이 이렇게 감성이 있었다고요? 지민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지민아, 내가 알아서 할게. 와, 앉아 있겠다. 어, 그래, 우리 앉아있을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 어, 나 우리 앉아있으면 돼요? 앉아있어, 다 할게. 아니, 저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이 없거든. 아, 이게 보통 토치로 하잖아, 토치. 그래서 아, 진짜 힘들었다. 어, 이거 썩어요 이렇게 하면. 아 무슨 말이 뭐야? 뭐야 이거? 와. 와. 자, 요거 알려줄게. 뭐야? 나중에 토치 같은 거 없을 때 요런 거 시용유 같은 거 있잖아. 시용유 싹 넣어. 휴지를 살짝 올려서 요 가운데다 놔. 어? 이거 토치 없이 오. 이게 딱. 오, 배웠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거 아예 안 했던. 근데 진짜 잘하는데 어떻게 평소에 이미지가 그렇길래. 이게 다 난 지민이한테만 잘하면 돼.
난 지민이한테만 잘하면 돼. 근데 이게 부럽다. 부럽겠네 우리 아들. 우리 진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해야 될 거 없어요 우리? 손님이니까 있을게. 가만히 있어. 응,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아니 김준호가 손을 닦고? 근데 오빠도 좋아하는 여자가 캠핑을 좋아하면 바뀐다? 원래 캠핑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보통 좋아하는 여자가 다 나한테 맞춰지더라고. 언제까지 그랬을지 몰라도 나도 내가 정말 맞춰. 찐으로 좋아한 적이 없는 거지. 혼자. 그래서 나도 내 지금 약간 이상형이 내가 안 좋아하는 류의 게임을 하는 여자를 만나면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내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야 게임 너 진짜 잘해. 준호 형하고 자주 봐? 준호 형 꼭... 자주는 못 보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고 뭐 말하거나 이러면 와. 보고 싶다고 뭐 말하거나 이러면 와. 와. 집이 한 10km? 그럼 준호 형 운전 못 하는데 못 타고 가? 택시. 저번에 지민이 보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깨톡 택시를 못 잡아서 거의 집에 반쯤 걸어간 적이 있어. 우리 집 오지예요? 그렇게 안 잡혀? 요새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더라고. 그죠? 그때 알았어. 걱정한다. 뭐 하는 거야? 왜 거기다가? 준호 형이 이런 걸 굽는다고? 나 오늘 다들 캠핑 온다고 강원도 막장 엄마가 챙겨주셨어. 강원도에서 직접 갖고 왔어. 어머님 막장이야? 어머님 막장. 어머니가 해줬다고? 야, 엄마가 준호 형 주라고 했어? 알지, 강원도 막장. 완전. 알지. 이거 준호 형은 모르지, 이거. 나 너네가. 강원도 막장은 간장을 안 뺀 게 강원도 막장. 최고. 너네 여친 어머님이 미래의 장모님이 주는 이런 어떤 걸 먹어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있어? 미래의 장모. 미래의 장모. 아니, 여친 어머님이 주신 걸 먹어본 적 있냐고. 어? 어우 색깔이 좋은데요? 막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색깔이 나네요. 예. 야 양고기도 잘 구웠네. 지민아 이거 한 입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 서로? 이거 먼저 먹어. 먹여줘. 서로? 잠깐만 나 수저증 있었어. 잠깐만 좀 먹어봐. 근데 이게 부럽다. 자 이제 먹자 그만해. 다 했다 이제 진짜 다 했다. 배고프다. 캠핑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와 맛있겠다. 야. 와 됐다. 됐어? 자 잘 익었어. 와 맛있습니다. 와 어머님 뭐 시골 된장 셰프죠? 뭐야? 아무튼 준호 형이 짝사랑을 먼저 했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선 아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나? 아 너무 장난스러웠어 몇 년 동안. 만약에 지금 봤으면 내가 숨이 막혔을 거야. 이 봐봐 이쁜 거 봐. 그렇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수저 갖다 줄게. 갑자기 내가 갖다 줄게. 어떻게 알았어? 만약에 지금 봤으면 내가 숨이 막혔을 거야. 이 봐봐 이쁜 거 봐. 그렇지. 근데 이런 교육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수저 갖다 줄게. 갑자기 수저 내가 갖다 줄게.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수저 내가 갖다 줄게. 어떻게 알았어? 수저 내가 갖다 줄 거야. 그래. 오빠도 약간 눈치가 좀 빠르네. 그러니까 수저 이거 기초.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이거든. 아, 나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섬세하네, 섬세해. 아, 섬세해. 완전 양아치상인데 은근히 섬세하다고.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 그치?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에. 그럼 여자들이 그래서 감동을 얻는 거지. 그치, 디테일하는 거지. 여기서 잘해서. 저 내가 버릴게. 나 아직 안 버릴 건데.